자, 머릿속에 집어넣어. 여러분들은 증감변발 수식부사라고 기억하고 있다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변화하다, 발전하다라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넣기 문제에서 지금 내가 소개한 부사 중에 하나가 있을 거야. 걔를 1초만 찍어. 이걸 부사 플러스 동사의 콜로케이션이라고 해. 그치? 여보,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118번 봐. 118번 지금 expanded. 여보, 이거야. 증가하다, 감소하다, 변하다, 발전하다 중에 발전하다에 들어가. expand가 사업을 확장하다, 발전하다. expanded. was도 붙어 있었구나. 형 앞에 꺼내자. was 빈칸 expanded. 그렇게 색칠해. was 빈칸 expanded. 보니까 삼성전자 제품 종류가 더 확대됐네. 제품군이 더 넓혀졌다, 확장됐다. 보기 봐. 증가하다, 감소하다, 변화하다, 발전하다를 꾸미는 부사 하나밖에 없잖아. 찍어. D번에 significantly 색칠해. 118번은 꼭 significantly가 정답될 필요는 없어. 얘네들이 다 정답이야. 내말 이해하고 있어? considerably expanded, substantially expanded, remarkably expanded, markedly expanded, noticeably expanded. 그 중에서 그냥 significantly로 출제했다고. 그러니까 significantly만 알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이걸 그냥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다 알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해했지? 2024년 4월 27일 날 토익 시험 친 사람. 4월 27일 날 고사장에 갔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아니고 기출 편향 문제입니다.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다 갈아엎었는데 출제 원리랑 출제 의도,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적인 단어와 표현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기 시험을 푸는 효과가 있어. 여러분, 118번 ABCD 보기 봐. 보기 구성 어떻게 돼 있어? 부산 4개. 맞지? 여러분들은 해석상 적절한 부사를 놓고 싶은 충동이 들 건데 사실은 해석 문제가 아니죠. 칠판. 토익 공부할 때는 콜로케이션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거든. 로케이트가 뭐야? 로케이트. 위치시키다. 로케이트가 위치시키다. 접두사 co는 함께, 같이. 영민들이 문장 속에 단어를 배열할 때 항상 두 개, 세 개, 이렇게 함께, 같이 위치시키는 컬로케이션. 콜로케이션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연어, 연결되는 단어의 뭉치 표현이 있어. 콜로케이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번,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콜로케이션이 있고, 2번, 명사 앞에 형용사만 붙이지 말고, 명사 앞에 명사를 또 붙여. 명사 두 개, 복합처로 쓰는 거. 맞지? 복합명사 콜로케이션. 3번,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콜로케이션도 있잖아. 4번, 부사가 동사 꾸미지. 부사가 형용사, ing, pp 꾸미지. 부사가 또 다른 부사를 꾸미잖아. 결론은 이렇게 단어 두 개를 엮어가지고. 맞지? 단어 두개 연결시켜서 뭉치로 쓰는 것을 컬러케이션. 자, 토익에 가장 자주 나오는 콜로케이션 소개할게. 여러분들은 증감변발, 증감변발 수식부사, 증감변발 수식부사라고 기억하면 돼. 우선 증가하다, 감소하다, 변화하다, 발전하다, 동사, 단어부터 공부할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증가하다. increase, 알지? rise도 increase처럼 오르다, 증가하다. grow가 뭐야, grow? 자라다, 성장하다. 그 자라거나 성장하는 게 의역하면 증가하는 거잖아. 근데 불규칙 변화 챙겨. rise, rose, risen, 알지? rise가 현재 동사, 지금 자라다, 지금 오르다. rose가 과거 동사, 과거에 올랐다. risen이 pp. grow, grown, grown. 현재 동사, 지금 자라다, 지금 성장하다, 오르다. grew, 과거에 자랐다, 과거에 성장했다. grown이 pp. 보통 과거 동사 또는 have pp 형태로 나오니까 3단변 알고 있어야 돼. 야, mountain이 뭐야, mountain? 산, 산이 mountain이잖아. mountain의 동사 mount, 산에 오르다.
거기서 산위를 생략해서 그냥 오르다. 여러분 하이킹 한다잖아. 하이킹이 뭐야? 등산하는 거 하이킹 한다잖아. 하이크도 오르다. 클라임 알지? 원래 산 오르는 거. 맞지? 하이크, 클라임, 마운트 전부 다 오르다, 증가하다. 여러분 이거 알아도 썰지 또는 업설지. 여러분 썰지랑 업설지는 뭐야? 급등하다, 폭등하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막 주가가 폭등하고 있어. 갑자기 급상승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 내가 다 적은 줄 알았는데 또 하나 빼먹었다. 피크 추가시켜. 여러분 피크치 이른다고 하잖아. 피크치가 최고점, 정점을 찍는 거 맞지? 오르다, 증가하다. 자 이제 감소하다 할게. 일단 D로 시작한 거 네 개 기억해. Decrease, Decline, Diminish, Drop 전부 다 떨어지다, 감소하다. Drop의 동의어 Fall, Fall도 떨어지다잖아. Reduce는 타동사로 Reduce something, 을를 줄이다, 알지? 타동사니까 수동태로 보통 나오겠죠. 뭐 has been reduced 그런 식으로, was reduced 줄어들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low가 뭐야? low, low 낮은, 낮은이라는 형용사잖아. 여러분 형용사 뒤에 er 붙여가지고 타동사로 쓸 수 있어. lower something, 을를 낮추다, 뭐 금리를 인하하다, 세율을 낮추다, lower something 낮추다. 여러분 cut은 뭐라고 할까? cut, 삭감하다. cut은 삭감하다. cut 또는 cut back. back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cut이나 cut back, 삭감하다. 알겠지? 감소하다. 변화하다. change가 변화하는 거잖아. 야 말아도 shift랑 change가 동의합니다. shift도 change처럼 뭐 바뀌다, 변화하다, 뭐 변동되다. 자 변화, 변화하다. 마지막 발전, advance, 진보하는 거잖아. develop 맞죠? 개발하는 게 발전하는 거지. improve, 향상시키는 거 맞죠? 개선하는 거, 향상되는 게 발전하는 거지. 여러분 일을 하면은 일하는 것 자체가 계속 발전이 되는 거야. 진척이 되는 거다. work. 자 progress랑 proceed는 접두사 pro가 forward, 앞으로. grass랑 seed가 고, 가다. progress, proceed, 똑같네. 앞으로 나아가다. 앞으로 나아가는 걸 의역하면은 진보하다, 발전하다, 진척되다. 여러분, expand가 뭐 하는 거야? expand. 토익에서 expand는 사업을 확장하다. 사업을 이렇게 더 크게 벌이는 거 있잖아. 사업을 확장하는 게 발전하는 거잖아. expand is business. expand is operation. 사업을 확장하다. 자,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 증가하다, 감소하다, 변화하다, 발전하다. 맞지? 증감변발 동사. 이 증감변발 동사 뒤에 빈칸. ABCD 부산에게. 뭔지 알겠지? 증감변발 수식부사 넣기 문제. 나는 increase만 붙여가지고 콜로케이션 만들어 볼게. increase significantly, increase considerably, increase substantially, increase remarkably. 이런 식으로 동사 플러스 부사의 콜로케이션 문제를 출제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외우지 말고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줄게. 사인이 뭐야? 사인. 여러분 여기에 GS25 편의점이 있다고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고 있잖아. 파란불일 때 건너가라고 사인을 보내요. 빨간불일 때는 멈추라고 사인을 보내고. 맞죠? 트래픽 사인이잖아. 가면 왔지. 사인이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 그럼 봐봐. increase significantly. 오르고 있다는 것을 신호를 보내면서 올라가다. 맞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신호를 보내면서 오르다. 그거 의역해서 눈에 띄게 증가하다. 엄청나게 증가하다. 맞지? 여러분, consider 뭐야? 고려하다.
그러면 사람들에 의해서 고려되어질 만큼 증가하는 게 그게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야. 상당히 증가하는 거잖아. Increase substantially. 여러분, substance가 물질, 실질, 실체. 그러면 increase substantially. 실질적으로 증가하다. 거품이 아니야. 거품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증가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뭐예요? 마커펜이잖아. 화이트보드 상에 마커펜으로 막 표시하고 있습니다. 접두사 RE는 again, 다시. 우리 공부할 때 생각해. 빨간 펜, 형한 펜, 뭐 밑줄, 별표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반복해서 표시하면은 티나지. 표나지. 그러면 increase remarkably, increase markedly. 티나게, 표나게 증가하다. 맞지? 눈에 띄게 증가, notice. notice가 뭐야? notice. 눈으로 봐서 인지하다. 눈으로 봐서 알아차리다. 그러면 increase noticeably. 눈으로 봐서 알아차릴 법하게 증가하다. 그게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야. 티나게 증가하는 거잖아. 여러분, increase dramatically, increase drastically, increase radically. 전부 다 급격하게. 맞지? 급격하게 증가하다. 여러분, 샤프한 게 뭐지? 그 사람 참 샤프하게 생겼어. 샤프. 날카로운 거잖아. 그러면 increase sharply. 날카롭게 증가하는 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 다 똑같은 말이죠. 급격하게 증가하다. 날카롭게 증가하다. 맞지? increase rapidly. increase quickly. 뭔지 알겠지? 빠르게 증가하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추가시킬게. 여러분, greatly도 가능합니다. increase greatly. 엄청나게 증가하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는 much 넣기 문제가 기출이야. improve까지 출제했어. 2024년 3월 정기시험에서 improve를 꾸미는 부사 넣기 문제로 much가 정답. much improve. 많이 개선됐다. 많이 향상됐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되는 경우가 있으면 반대로 increase slightly는 뭐야? slightly 찔끔, 약간, 마치 찔끔 증가할 수도 있잖아. increase slightly. 느리게 증가할 때도 있습니다. increase slowly. 자, 다 됐어. 마지막. 여러분, 잘 팔리는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있고 스테디셀러가 있다. 베스트셀러는 뭐야? 베스트셀러. 탑10 안에 들어가는, 탑20 안에 들어가는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책이 베스트셀러잖아. 여러분, 스테디셀러는 뭐지? 성경 같은 거. 삼국지 같은 거. 시대에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계속 팔리는 거 있잖아. 뭔지 알겠지? 스테디셀러. 그러면 increase steadily. 감이 왔지? 꾸준히 증가하다. 자, 머릿속에 집어넣어. 여러분들은 증감변발 수식부사라고 기억하고 있다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변화하다, 발전하다라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 넣기 문제에서 지금 내가 소개한 부사 중에 하나가 있을 거야. 걔를 1초만 찍어. 이걸 부사 플러스 동사의 콜로케이션이라고 해. 그치?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118번 봐. 118번 지금 expanded. 여러분, 이거야. 증가하다, 감소하다, 변화하다, 발전하다 중에 발전하다에 들어가. expand가 사업을 확장하다, 발전하다. expanded. was도 붙어 있었구나. 형 앞에 꺼내자. was 빈칸 expanded. 그렇게 색칠해. was 빈칸 expanded. 보니까 삼성전자 제품 종류가 더 확대됐네. 제품군이 더 넓혀졌다, 확장됐다. 보기 봐. 증가하다, 감소하다, 변화하다, 발전하다를 꾸미는 부사 하나밖에 없잖아. 찍어. D번에 significantly 색칠해. 야, 118번은 꼭 significantly가 정답될 필요는 없어. 얘네들이 다 정답이야. 내 말 이해하고 있어? Considerably expanded, substantially expanded, remarkably expanded, markedly expanded, noticeably expanded. 그 중에서 그냥 significantly로 출제했다고. 그러니까 significantly만 알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이걸 그냥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다 알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해했지?